네, 청정제주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폭발적인 인구 유입과 관광객 증가로 쓰레기 발생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매립 소각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도 포화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가 도입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독립언론 제주 소리가 정유연 벽두 도민사회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긴급 현안 정책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시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모색을 위한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정책 토론회 진행을 맡은 제주소리 김봉현 기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오른쪽부터 차례로 소개를 할 텐데요. 패널 분께서는 앉은 채로 묵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경실 제주시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입니다. 이신선 서귀포 YWCA 사무총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오늘 토론 진행 방식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는 찬성 측 토론과 반대 측 토론이 맞서는 상호 토론 방식이 아닙니다. 의지에 대한 자유 토론 방식인데요. 첫 번째 발언 때는 자신의 소속과 이름 등을 소개하신 이후에 의견 개시를 하시면 되고요. 진행자가 순서와 상황에 맞게 토론자를 지목하면 토론 의견을 개진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 현안 정책 토론인 만큼 토론 순서는 지정 토론이 끝나고 나면 자유 토론에서는 기계적으로 순회하지 않고 토론 내용에 따라서 진행자가 지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론자가 직접 의견 개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 발언은 원활한 토론 진행과 토론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도록 발언 기회가 주어질 때 최대 2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합니다. 시간 초과 시 부득이하게 진행자가 개입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시간 엄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는 제주소리 홈페이지 소리TV와 페이스북 제주소리 계정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토론 영상과 기사는 오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주소리를 통해서 보도된다는 점을 독자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정 토론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은 한 분께 한 가지씩 질문을 드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한 가지씩 질문을 추가로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해온 크린하우스 제도를 보완하면서 가정에서부터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재활용률을 높여서 쓰레기량을 근본적으로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 이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의 도입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취지와 달리 시범 실시 이후에 도민들의 반발 여론 또한 거셉니다. 정책 폐기 요구는 물론 수정 보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 고경실 시장님,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탄생 배경 그리고 쓰레기를 왜 줄여야 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구적으로 보더라도 아마존의 7, 8배가 해당하는 면적들이 숲이 연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인 문제로 지금 쓰레기 줄이기 문제는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고, 특히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쓰레기 매립장이 되고 있습니다. 무려 20여 곳에는 이미 쓰레기가 만적이 돼서 매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9군데는 ING,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근데 이 쓰레기 매립장도 내년이면 전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동복에 쓰레기 매립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주도 모든 쓰레기가 매립되고 소각되는 곳으로 이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희가 제주시 클린하우스 제도를 시행한 지 한 10년 동안 운영을 해보면 그게 쓰레기를 분리해서 잘 갖다 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요일별 배출제 문제가 거론이 안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모든 쓰레기통이 혼합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부 시민들이 분리배출을 아주 잘 했는데 다른 분이 와서 혼합 쓰레기를 던짐으로써 이미 분리배출된 쓰레기까지 오염시켜버림으로써 재활용으로 가는 길을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를 안 하면 아무리
일부 시민이 분리배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분리배출을 하게 되면 월요일 날 플라스틱만 내놓으니까 결론은 다른 쓰레기와 오염되는 것을 막아주고 쓰레기의 감량 현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번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시행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쓰레기차가 3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부분을 지금은 바로바로 돌아가니까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 더러워지고 클린하우스가 매일 넘쳐나던 현상, 이런 현상들을 타개함으로써 저희가 쓰레기 배출 문제뿐만 아니라 수거 처리까지 원활한 정상화를 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잠시 뭐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발언 초기에 아마존의 7~8배가 7~8배가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아마존에서 훼손되고 있는 산림의 훼손량이 여의도 면적이 7~8배 이게 맞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수정하겠습니다. 네. 자, 오른쪽 김태일 교수님 앉아 계신데요. 네. 도시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평소 도시 전체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도민이 버리는 쓰레기 그리고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 어느 쪽이 좀 도시 미관을 대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좀 인식이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관광객이 늘어나서 뭐 지금 1200만 명 이상 초과 됐습니까? 그 당일에 그게 결국은 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걸 오해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보다는 우리 제주에 두 가지 패턴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주에 1년에 한 14,000명, 5,000명 늘어나는 인구 증가. 동시에 우리의 생활이 라이프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에 대한 영향도 좀 크다고 보는데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도시의 그 도시계획의 정책적인 대안 아니면 대응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좀 위협한 부분도 상당히 좀 여행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포화 상태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포화 상태를 예견했다 그러면 조금 더 미리 준비했으면 하는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상당히 많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나중에 뭐 그에 관련된 것들 이게 데이터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환경단체의 대표 주자죠. 환경노위원 이용상국장 나와있는데요.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시기엔 이번 제주도 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생활 쓰레기 유별 배출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시민들이 지금 유별 배출제에 대해서 뭐 불만이나 지금 이제 거부감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시민사회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으로는 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요일별 배출제를 통해서 이제 클린하우스의 전 넘침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취지에는 뭐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다만 이 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충분한 합의 과정이 좀 미흡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뭐 이런 시범 실시라든지 시민들이 좀 이 행정이 그러니까 제주시가 추진하는 그 요일별 배출제에 대한 필요성을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홍보들을 통해서 설득할 수 있는 과정들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모자랐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 지금 현재 그 배출 과정에서 여러 그 혼합되는 양적인 상황들을 발생하고 그 중에는 이제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들도 또 이제 막 섞이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배출 행태의 문제도 있지만은 수거 체계의 이 방식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 지금 기존의 그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알루미늄 캔, 뭐 조철 그러니까 다 같이 섞어서 버릴 수 있는 체계였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점들을 분리해서 한번 이 그 배출할 수 있는 방식들을 이 우선적으로 해볼 수도 있었고 그리고 그 수거 방식이나 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넘침 현상들은 수거 횟수를 좀 늘리는 방법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 뭐 행정시 입장에서는 고충이겠지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제주도의 전반적으로 이 쓰레기 행정, 이 폐기물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뭐 이 예산이라든지 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 투자가 모자라서 또 이런 부분들도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들이를 뭐
물론 시민들도 같이 그에 대한 부담을 같이 뭐 이 공동으로 분담하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지금에 보여지는 현상들은 너무 모든 책임들을 시민들에게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들이 짙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행정이 좀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떠넘긴다는 지적은 뭐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어진 토론에서 조금 더 논의를 진전시켜 보도록 하겠고요. 이신선 사무총장님, 상남 서귀포에서는 그 저희가 그 일찍부터 좀 시민운동 차원에서 화려식을 줄이는 그런 시민 캠페인을 일찍부터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성과도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쓰레기 요일 배출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신선입니다. 어떤 정책이 바뀔 때마다 변화를 겪어야 하는 시민들은 불편하고 진통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허리허식 줄이기 위해서 그 운동 차원의 일환으로 경조사 때 그 손님 접대를 국수로 하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운동을 펼칠 때만 해도 굉장히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말도 많았는데 그렇지만 분명히 허리허식을 줄여야 된다는 당위성이 시민들한테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가 궁금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에서는 서귀포만 그렇게 아직도 유일하게 정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쓰레기 요일제 배출 시행에 앞서서 서귀포는 2016년에 클린하우스의 시민감시단을 미리 배치를 하고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쭉 1년 동안 시켜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일제 배출을 하다 보니까 불평의 소리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걸 해야 되는 당위성을 시민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행정에서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도 1인당 생활 쓰레기가 2.04kg으로 전국 평균 비교할 때 전국 1위라는 그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서귀포나 제주시나 제주도 전체적으로 시민 공감대 왜 우리가 이걸 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하게 지금 전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요일제 배출이 감량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분리배출을 제대로 해서 재활용을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이걸로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 새롭게 할 때는 불평불만이 있지만 그 불평불만을 함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정책이라면 그런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이 요일제 배출이든 아니면 이걸 시행하든 중단하든 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민 공감대가 우선이다. 이런 지적으로 규결되는 것 같습니다. 옆에 지금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나와 계신데 이번에 공직사회에서 환경의식이 가장 높은 공직자 중에 한 분으로 꼽히는 우리 김양국 부장님이신데 그동안 뭐 해외에서 연수도 다녀오셨고 파견도 다녀오셨고 어떻습니까? 환경수도라는 정책을 내놓으셨는데 쓰레기 요일 배출제와 환경수도 정책과 어떤 영향 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편하게 이제 환경수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예시도 보통 이게 이제 타협으로나 요즘 뭐 여행도 많이 다니시니까 그러면 뭐 유럽을 간다 하면은 뭐 일단 주변 환경 깨끗하고 또 쓰레기라는 그런 곳에서 볼 때도 뭐 재활용이 높고 함부로 이제 버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어떤 사회 시스템이 이제 지속적이면서 이제 순환형 사회를 가는 게 이제 환경수도라고 본다면은 보통 우리도 지자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쓰레기 요일제 배출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제 환경수도로 가는 쓰레기 폐기물 정책을 갈 때 그 쓰레기 요일제 배출제 포션을 보면은 제가 볼 땐 열이면 1입니다. 열이면 1이라는 부분인데 이 1이라는 부분이 뭐 단순히 이제 뭐 10%다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열을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자원순환형 사회라는 부분들이 환경수도로 가는 데 가장 중요한 이 기점이라 볼 때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부분하고 쓰레기를 줄이고 이 재활용을 높이는 이 세 가지 틀에서 볼 때는 요일제 배출이라는 부분들은 중요한 등달될 수 있다는 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불편함의 정도는 상당히 이제 주관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불편함까지 감수하는 건 행정이 이제 혜택입니다. 이런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일반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아무리 환경적인 어떤 의무, 보전 의무라는 걸 갖기 위해서 갖고 있더라도 도저히 이걸 힘들다는 부분에서는 그 아무리 정책이 좋고 미래 지향성이라도 그 부분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자극적으로 지금 저희 시장에 나와 계시지만 같이 들 이제 논의하면서 좋은 방안을 생각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보완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이런 의견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김경환 의원님, 의원님이시기 전에 또 가정에서는 가장이신데 쓰레기 배출은 맡고 계십니까? 예, 저는 제가 직접 쓰레기. 아, 예. 요즘 가정에 쓰레기 문제로 불화가 많다는 소문이 나돌아서. 자, 의회 입장에서 이 쓰레기 요일 배출제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현재 요일제 배출제에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이 좀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원으로서 대단히 순발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 상황을 되돌아보면 소각장, 매립장이 다 포화하고 그리 나와서는 넘쳐나고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제 시민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행정의 책임은 책임이고 그러나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누구만 볼 것이냐, 여기에 이제 문제의 고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일제 배출제가 맞는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배출을 해도 그에 따른 분리수거 인력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매립장 소각장이 충분히 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시간이 부족하고 또 막대한 재원은 과연 도민들이 동의해 줄 것이냐. 우리가 청소 관련 공무원뿐이 아니고 공무원 정원 하나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필요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환경 관련, 생활수리 관련 인력을 늘리는 데 동의해 줄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당장 그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요일별 배출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고 사실은 요거는 그전 조례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10월에 개정된 조례에 새로 생긴 게 아니고 기존 조례에도 있었는데 읍면 지역에만 이제 소폭으로 적용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품목별로 좀 세분화해서 이제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 좀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쨌든 크린하우스는 좀 깨끗해졌고 또 이제 장시간 대기하는 청소 차량이 그런 이제 정체 현상도 이제 없어졌고 또 분리 배출 이후에 혼합 수거해서 다시 재분리하는 이런 것들도 없어져서 나름대로 효율성을 가져왔다. 그래서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워낙 시민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책은 또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사실 당초에 요 요일별 배출제를 도의회에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우선 이제 읍면 지역을 이제 시범 지역을 정해서 시범 실시를 하고 철저하게 이제 품목별 배출량을 분석을 해서 시뮬레이션 시험도 좀 하고 그래서 좀 시행을 하자는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제 시급한 사안이고 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다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다 보니까 한편에서는 너무 군사작전 하듯이 이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지금 시민들 개몽의 대상으로 보는 거 아니냐. 또 이제 불만 세력을 또 이제 적대시에서 말이 대립구도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우리가 이제 수용을 해서 철저한 이제 보완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지금 하신 말씀의 맥락도 도민공감대가 여러 패널 분들께 공이 나온 공통적으로 제기된 부분이 도민공감대 문제인데요. 시장님, 실제로 도민사회에서 이게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발상을 해서 지금 앞서서도 언급이 계셨지만 도민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런 일방적 정책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사실 높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우리 김경학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제가 시장으로 취임을 해서 시내 순찰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쓰레기 그 클린하우스가 온통 넘치고 그 주변이 통뿐만 아니고 그 일대가 전체적으로 쓰레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 분리수거하고 뭐 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계동에 보면은 표와 같이 이 하얀 부분이 지금 고형 연료로 쌓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120톤, 110톤 소각 할 수 있는 용량인데 220톤에서 280톤까지 쓰레기, 소각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 쓰레기는 과연 어디로 가야 되느냐? 톤당 16만 5천 원 해가지고 육지지방으로 가서 소각 부탁을 해야 되는데 육지지방에서도 소각을 안 받아줘가지고 최근에는 중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중국에서도 지금 배 선적한 후에 한 달간을 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5월이면 쓰레기 매립장이 만적이 돼서 동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여기 추가 어떤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1년을 하기 위해서 소각장을 하나 새로 짓는 것,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제가 시장이 임기 내에 이 청소관리와 쓰레기 총량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고민인데 시민 여러분께도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그렇게 되면 당장 숨구멍을 열어야 될 건데 쓰레기 차는 3시간 대기해 있고 모든 게 올수덥 상태에 있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 제도가 물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다가 쓰레기 재활용품을 보관하는 이런 불편함은 있지만 지금 정상화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 이 건축자재만 하더라도 50톤 나오다가 최근에 100톤씩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나마 쓰레기 소각로 홀더가 비어서 이거를 좀 소각할 수 있는 이런 여력까지 지금 갖고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내년 되면 지금쯤 되면 더 심각한 하루하루가 심각한 쓰레기 처리 난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시민이 불편한 건 맞지만 또 행정도 디테일하게 수거를 해가야 되고 분리배출한 그대로를 수거해서 또 그걸 처리를 해주는 이러한 섬세하게 끝 마무리까지 시켜나가야 되는 일손을 우리가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해서 행정이 끝나는 게 아니고 수거해다가 다시 처리하고 하는 과정을 다 돌아보면 우리가 행정에서 하고 있는 건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 다소 시민 여러분께서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김태일 교수님 말씀 계셨지만 준비를 서두르지 못한 행정이 잘못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결국 또 뭐 같은 지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미리 예측이 가능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 쓰레기 발생량의 급증 또는 쓰레기 처리 시설의 포화 상태를 대비한 정책적 그 대안 마련 이런 것들이 또 여실히 부족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 요일비 배출제 또한 단기간 성과 또 실적 뭐 이런 것들을 즉흥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우리 도에서 김한국 장 오셨으니까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정책이란 부분들이 이제 도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 보면은 제가 조례개정 준비를 작년 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조례개정 안에 뭘 담을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그 근 2004년도에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한 번도 안 했었습니다. 그 쓰레기 예를 들면 쓰레기 종량 제품 또 가격 같은 부분들이 그러면서 쓰레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먼저 종량 제품도 가격 좀 올리자 해가지고 지금 조례 반영 시켜다 다시 올렸던 부분들 그리고 시간제라는 부분들 요런 일지에 있던 근거라는 부분들이 조례에 있었지만 좀 더 치밀하게 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사업장이 지금 저희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장 하게 되면 건축 폐기물이 나오고 이런 부분을 알고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음식물 쓰레기 사업장 뭐 일반적인 어떤 영업지 다 포괄되는 개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어떻게 이제 각자의 역할 이 쓰레기 청소의 폐기물 대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각 그 발생원별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란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그 조례 단계에서 뭐 입법 예고 기간도 거치고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 거치는 게 사실 지난해 이제 거치면서 이제 조례 통과됐고 그 이후에 이제 12월 1일부터 이제 제주 차원에서가 이제 요일 배출제를 하면서 공제 시간을 같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뭐 시민들이 보실 때는 좀 졸속이고 좀 너무 의견들 없이 한가한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 행정에서 볼 때는 기본적인 어떤 그 패턴이 시간을 두고서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는 과정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자, 그 김경학 의원님께 좀 질문을 이어가 보겠는데요. 실제로 SNS상에서 제주도의 환경도시 의원들을 지목해서 부역자라는 도발적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좀 신경이 좀 복잡하실 것 같은데 의회 입장에서 이 쓰레기 문제를 그 시민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에 대한 도민들의 지적, 행정을 향한 뭐 어떻게 보시는지 뭐 충분히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도 의원님들 많은 의원님들이 대다수 의원님들이 시민들에게 너무 책임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 특히나 이제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을 비롯해서 또 5.18 배출제도 당연히 시민 불편이 있다는 걸 이제 예견 가능하기 때문에 또 물론 이제 그동안의 이제 도정의 책임을 다시 한번 이제 탓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100만 제주를 부르짖은 지가 언제입니까? 10년이 더 됐고 그래서 이제 가시적인 어떤 그 외형적인 성장도 이루어냈고 또 최근에 이제 급속도로 폭발적인 어떤 인구 증가, 관광객 증가 뭐 분명히 이런 지금 현 상황이 이제 예견돼야 되는 일이고 당연히 그에 따른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과 장비를 채워야 되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보육지책으로 시민 불편,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비난이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이거는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이라는 것이 인구 증가, 과도한 이제 도시 지역의 인구 집중에 비해서 클린하우스 설치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역의 인구가 증가하지만 정작 클린하우스 설치는 반대를 하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그거는 또한 사실 시민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 인구가 100명이었다가 200명 되는데 클린하우스가 하나였으면 두 개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클린하우스를 확대하는 건 확대 설치는 반대하면서 내 집 앞에 있는 클린하우스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일정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여지는 이 제도는 반드시 방향은 잘 잡았다. 다만 시민 여러분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도 만들고 또 우리가 속도를 내서 광역 쓰레기 소각장 문제랄까 뭐 상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인프라 구축에 좀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역시 지지부진입니다. 지금 원도정이 들어서기 이전에 이미 동북 자원순환센터가 지역 주민하고 이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착공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거 역시 도정의 책임을 우리가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시범 실시 이후에 일부 성과가 인정된다는 말씀이셨는데 김태일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게 실제로 일부 성과가 드러났다면 도시 미관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는 뭐 이게 여일 재분리 자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라이프 스타일도 변화되고 또 인구 증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이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조치로서 이제 여일제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행정이나 아니면 도의에 이제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행정 쪽에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게 많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핵심은 요일 분리제, 쓰레기 요일 분리제의 어떤 존폐 문제 아니면 그 문제점을 논하기 전에 쓰레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김항보 국장님 또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또 실제 우리 공익실 시장님 참 고생하시는데 근데 이제 전임자들께서 하셨던 문제를 이제 고스란히 이제 부담을 안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행정이라는 컨트롤에서 보면 좀 대응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그 대안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우리가
우리 김태환 도정 때였는가요? 아니면 우금민 도정 때였습니까? 환경수도 논의가 언제면 모르겠습니다. 한 7년 전인가 6년 전인가요? 그렇겠습니다. 환경수도라면 뭐 저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 에너지, 쓰레기. 근데 그 부분에서 쓰레기 정책에 대한 명확한 정책들을 좀 더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났고요. 또 하나 더 시기가 있습니다. 환경수도뿐만 아니라 우리 2차, 6차 제도 개선하면서 이번에 도입될 환경총량제. 환경총량제의 분석에 여러 가지 책들 중에 하나가 인구와 쓰레기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 그때 2009년에 연구가 종결되면서 목표, 인구의 목표는 65만이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지금 65만이 거의 다 달아왔을 상태에서 그러면 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의 구조는 왜 안 가셨냐라는 아쉬움이 났고요. 또 하나는 이게 2010년부터 인구가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기만 했지 대응 준비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환경총량제, 환경수도, 인구 증가 이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역시 책임져야 될 부분은 행정 쪽에서 그런 사회 변화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책임을 좀 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오기 전에 이 제주도가 발간하는 제주도 통계 연보를 쭉 보니까 재밌는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환경총량제, 환경수도, 그 다음에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분량이 많은 쓰레기의 배출이 보니까 건설 폐기물인 것 같습니다. 한 하루에 거의 이게 3천 톤 이상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또 다음에 이제 사업장 폐기물, 그 다음에 생활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건설 폐기물은 2011년 기준으로서 줄어들고 있고요. 사업장 폐기물은 증가하긴 하더라도 그렇게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증가하는 것은 생활 폐기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의 정책은 뭐였을까라는 측면에서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뭐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을 좀 듣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생활 폐기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제가 이게 좀 죄송합니다. 노안이 와서 이렇게 안경을 좀 바꿔야 될 건데 2011년 기준으로 해서 생활 폐기물이 하루에 764톤인데 2014년도에는 976톤입니다. 하루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매립, 소각, 재활용인데 소각은 2011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고 매립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재활용의 비율은 이제 답보 상태고 그래서 이게 그렇다 그러면 우리 도의 정책은 뭐지? 뭘 하겠다는 거지? 이게 소각이냐? 매립이냐? 이런 측면에서의 정책에 좀 시민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게 부족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매립은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매립장은 확보가 안 돼 있으니까 죄송합니다만 요율제 분리를 해서 우리가 좀 편의성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이해가 하면서 한편으로 이제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대응책이 좀 위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제가 나중에 논할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매립보다는 소각으로 가야 된다. 환경수도의 대표적인 프라이브루크 같은 경우에는 소각해서 다음에 그걸 재를 매립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소각장을 지금 산남과 산북에만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좀 지역 단위로 해서 소규모 소각장을 해서 그것을 폐열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시 환원을 하는 제도라든지 그렇게 한다면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민비현상을 일으키는 행동들을 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고민들 또 하고 계실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요거는 단기간에 대응책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런 호소를 하는 그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아마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직 굉장히 도민사회를 향한 호소가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아까 말씀 중에 그 부문별 쓰레기 통계 추이
굉장히 궁금하다고 아까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 중 어느 분이 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네, 김영우 국장님. 일단 그 아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이제 메리트 소각 그다음 에너지 뭐 기본적으로 재활용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 과정에서 그 통계치를 볼 때 왜 소각이 줄어들었냐 부분은 저희가 소각 용량이 모자라 보니까 그 고형화 연료를 이제 소각 안 하고 이제 보관했어요. 낙부경 시장님께서 아까 그 비닐에 쌓아가지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소각했어야 될 부분들인데 소각 용량이 모자라면서 이 부분을 별도로 고형화 연료로 에너지와 연료입니다. 사실은 이 비닐유, 폐비닐유를 이제 모아가지고 소각을 안 하다 보니까 통계치로 볼 때는 이제 소각이 줄어든 형태였다는 부분이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이었다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는 이제 소각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 당연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미립도 또한 이제 자원순환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진미립 또한 이제 금지되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부분밖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폐기물 정책의 대응이 미진했던 부분들은 그건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대응을 잘했다면은 예를 들면은 폐기물 정책이라는 부분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 청소환경을 어떻게 갈 것이냐는 부분들인데 배출, 수거, 운반, 처리, 재활용, 의견 또 재활용 산업까지 사이클 싹 원활히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기본 베이스로 볼 때 일단 처리란 부분에서 볼 때는 행정의 역할이 가장 큽니다.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이란 투입에 있어가지고 지금 작년 올해야 이 인프라 시설이 보통 이제 저희가 2,300억, 2,030억 정도 들어가는 게 매립적 소각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비가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1,000억 이상을 지방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책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좀 수순위로 왜냐면 뭐 급한 수도로 하다 볼 수도 있고 인프라 부분들에 관련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 워낙 많은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적기를 놓치는 게 사실적으로 발생했고 그런 부분이 돼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매립장을 더 짓고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짓고 이런 부분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제 그 인프라 부분에서 좀 같이 나타난 부분이고 추가 운반이라는 부분들은 인력이라는 부분들하고 장비입니다. 이 장비라는 부분들 아까처럼 크레나서 이용훈 소장님 말씀처럼 크레나서 넘치게 되면은 장비를 더 투입해가 두 번 추가해가 보면 크레나서 깨끗해질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넘침이 있다면 크레나서 미 지민 부채 시켜 고육을 시키면은 그냥 그대로 분리통에 이 페퍼라트 넣고 뭐 종이는 이렇게 넣으십시오 해가지고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나마 지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 하나의 이제 배출, 수거, 운반, 처리의 사이클처럼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한쪽이 완벽히 떼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균형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미비가 대응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지연되고 그러면서 이제 폐기물 정책이 붕괴되는 현상 이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이제 나타났고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하기 때문에 윤리를 줄여야 하는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행정 책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각자 역할이 있듯이 사실 폐기물 정책은 모든 일반적으로 행정이 하는 정책은 10명 중에 9명이 찬성하면은 아주 멋진 정책이 됩니다. 하지만 폐기물 정책은 10명이 10명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플러스를 넣어야 되는데 9명은 잘 넣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캔을 갖다 넣었어요. 근데 이게 100명이면 10명입니다. 90명이 잘했는데 10명이 잘못되는 게 그러면 이거는 9명이 90명이야 90%가 잘난 실천했는데 잘 실천을 못한 10명 때문에 이거는 망가지는 이게 폐기물 정책이 가장 단순한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행정의 역할도 있고 시민의 역할도 있고 또 그 안에 또 기업체의 역할도 있고 관광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관광의 역할도 있습니다. 이런 게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물론 과거는 과거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장기적으로 저희가 가기 위해서 이제 자원순환형 사회를 가기 위한 저희가 로드맵을 어제도 이제 전문가 그룹들이 모여가지고 워킹그룹 만들어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의지 배출제 포함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이런 큰 어떤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틀을 가져갈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것밖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영 국장님,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실시 이후에 현장에서는 그 쓰레기 재활용률도 쓰레기 총량이 일부 줄었다라고 발표하는 입장인데 행정의 이런 쓰레기 통계가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최근에 뭐 그 심심찮게 회자되는 얘기 중에 그 특히 그 집안에 우리 남자분들 차량 트렁크에 쓰레기 안 싣고 다니는 집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요. 쓰레기가 실제로 주는 게 아니라 집안 어디에나 어디에선가 혹은 차량 트렁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쓰레기 양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 폐기물 통계는 뭐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제 이 그 통계에 대한 신뢰성들이 좀 낮습니다. 낮은 편입니다. 그럼 뭐 사실 그러니까 쓰레기 폐기물에 대한 그 통계를 잡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래도 그 최소한 그런 이 정확성을 좀 기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체계들이 구축이 돼야만이 이후에 어떤 그 폐기물 관리 정책을 어떤 정책에 우선시하고 투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만큼 통계에 대한 정확성들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제주도의 어떤 그 폐기물 통계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허술한 점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보완되긴 했지만은 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민간 업체에서 지금 수거되는 양까지도 이제 거의 통계 못 잡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물론 지금은 뭐 잡히긴 하고 있지만은 좀 빼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통계는 이제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이 잡는 게 원칙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수거를 기준 수거량을 기준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이 놓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거죠. 일례로 이제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를 이제 별도 수거하지 않고 그냥 흰 봉투에 그러니까 내리면서 소각 쓰레기에 같이 또 혼입해서 버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읍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그 음식물 쓰레기의 통계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 이게 그 통계가 내는 양이 정확하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있고 방금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그 건축물 폐기물 뭐 이런 얘기들도 하셨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매립장에서 가서 보면은 이제 혼합 쓰레기 형태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업체에서 이렇게 그 매립장에 들어갈 때 이제 뭐 소각용 그리고 재활용 쓰레기 또 이제 건축 이거 분리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이걸 다 그냥 마대에 넣어서 그냥 같이 가서 버리다 보니까 그거는 다 또 이 통계 안 잡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물론 통계를 좀 잡기 그걸 좀 이 정확성을 좀 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물론 어려운 점도 있지만은 이게 이후에 정책적 활용도가 높다라고 좀 본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노력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통계 오류는 네. 그리고 또 네. 하나 좀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그 감량의 문제인데 사실 그 요일별 배출제의 목적 중에 지금 제주시에서는 이제 그 쓰레기 감량 쓰레기를 줄이는 목적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다른 토론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쨌든 요일별 배출제의 필요성은 일단 인정하고요. 다만 그 목표나 그 초점은 저는 쓰레기의 어떤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긍정적이고 좀 효과적이다라고 봅니다. 이거를 감량의 쓰레기를 줄이는 목적으로 간다면은 사실 도민들도 좀 수긍하기 어렵고 저도 사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감량은 별도의 그 감량 정책을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걸로 갖고 이제 쓰레기 전체의 총량을 줄인다는 것은 효과는 상당히 미비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통계 오류는 결국 그 정책의 오류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통계 정확성 또 그래야 예측 가능해야만 정확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그런 큰 틀에서 지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신선 총장님 주부시잖아요 지금. 그러시죠.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관련해서 쓰레기 문제는 주부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한 가지로 보입니다. 아까 첫 발언에서 큰 틀에서는 쓰레기 정책에 공감하지만 수정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많다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는데
주부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수정되었으면 바람이십니까? 네, 제가 오기 전에 저희 한 몇 분들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이 부분을. 근데 마치 그분들이 토론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들을 해서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공감대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아주 좀 예쁘게 말한 거고,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행정이 좀 솔직하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요일제 대출, 요일별 대출제를 하는 목적이 감량이 아니라 사실은 행정적인 어떤 그 절차를 좀 줄여서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한 거, 아니면 뭐 어떤 시내가 좀 깨끗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막 감량이랑 뭐 여러 가지를 섞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좀 덜 돼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요일제 대출에 대한 큰 문제는 이제 주부들이 하는 얘기는 주로 그거예요. 시간이 새벽 3시까지, 오후 3시부터 새벽 4시까지인데 사실은 이렇게 딱 정해놓으면 야간에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간이 안 맞다, 내지는 또 출근하는 이렇게 아주 작은 가정 같은 경우에는 출근하면서 버리고 싶은데 그게 버릴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대한 매출을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나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가정에서 저도 이제 찾아보면서 다른 지역 좀 알아봤습니다. 전화를 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나. 쭉 보니까 요일제 매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요일제 매출과 달라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다르냐면 재활용품 내놓는 날, 생활쓰레기 내놓는 날, 이런 걸로 두 가지, 뭐 월수금은 재활용품, 그 다음에 화목은 쓰레기, 뭐 이렇게 했지 하루에 하나씩 하는 거는 사실 제주도밖에 없을 것 같다. 왜냐면 일본 거를 가져왔어요. 일본도 보면 지류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 화목, 여기는 정말 특이한 게 수거하시는 분들 주 5일제를 해주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쓰레기 배출을 안 합니다. 예. 근데 하루에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가지를 이틀씩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일본도 그렇고, 다른 지역들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해보니까 그럴 필요를 충분히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다라는 건 어떤 주부나 시민들의 노동력을 강요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하루 내지는 이틀만 쓰레기장 가도 될 걸 매일 가야 되게끔 만드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플라스틱은 이틀 배출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하루씩 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병이 이렇게 공교롭게도 토요일 날이 병 배출이에요. 근데 이제 사무실이나 이런 데는 주 5일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병을 배출하려면 주 5일제가 아닌 토요일 날 근무를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행정에다가 전화를 드려서 이 병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여쭤봤더니 집에 가지고 가서 버리시면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일제 배출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오면 그걸 수용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사이클을 좀 두 품목씩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요일별로 분리 매출을 하는 게 편한 건지, 거기에 지금 그 노인들이 일자리 창출 겸해서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렇다고 이분들이 무슨 사법권이나 이런 걸 가져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와 와서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시민이나 주부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삼다수병만 하나 보면 삼다수병도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비닐, 그 다음 그 위에 시운 비닐, 그 다음 위에 뚜껑. 근데 그렇게 디테일하게 누가 분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에 대한 걸 다 갖다 놓으면 매립장이나 아니면 다른 데 해서 조금 저소득층이라든가 좀 어르신들, 좀 이렇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전부 다 지금 사실 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잘 썩 제대로 하고 있느냐 까놓고 보면 제대로 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에 주부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오늘 아까 김양보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조례 제정이 돼가지고 요금이 좀 달라졌어요. 음식물 쓰레기, 일반 가정 음식물 쓰레기는 22원에서 30원. 전용 용기를 이용하는 대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76원에서 106원.
그리고 소형 음식점에서는 37원에서 51원이거든요. 근데 소형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1원씩 내면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네에 그냥 가서 그냥 버려도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갈 때는 전 두 번 다 이미 꽉 차서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고장 났는데 업체가 혹시 고치는 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일주일이 넘었는데 계속 고장이라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불편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위에다가 지금 쌓아놔요. 오히려 더 지저분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요. 여기에 또 빠진 게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은 이런 업소나 집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판매하는 데 있잖아요. 야채 판매할 때 다 배추 같은 거 뜯어서 이것도 분량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업소용으로 가지 않습니다. 식당, 여기는 주로 식당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는 건 또 생활 쓰레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어쩌면 진짜 생활하는 그 가정의 생활 쓰레기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을 수 있겠다. 또 그런 것들이 조금 간과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런 얘기들이 저 얘기가 아니고 많은 주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역시 주부이시다 보니까 그 저희들이 잘 예상치 못한 그 아주 세세한 내용들까지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정토론 이후에 자유토론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아까 그 쓰레기 배출 주기 그 사이클을 좀 짧게 지금처럼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번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면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 사이클을 좀 짧게 가자는 그런 제시도 있었습니다만 제안도 있었습니다. 고경지 시장님께 여쭈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쓰레기 요일 배출제 정책 발표 후에 이런 그 수정 보완 의견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 이제 그 수정 의견을 또 받아들이다 보니까 역시 그 누더기 정책 아니냐,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런 비판도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 전에 우리 김태일 교수님이 말씀하는 사실은 그 환경 수도 할 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쓰레기 정책, 물 정책, 에너지 정책, 뭐 교통 정책 이런 것 도시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이 같이 짚고 넘어가서 환경 수도 목표에 세부 목표를 설정했어야 된다는 말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이 반성해야 될 부분은 충분히 반성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갈 순간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이신선 총장님이 말씀 주민 수렴을 다 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게 또 맞은 정답처럼 많은 사람들이 들리겠네요. 그런데 일본도 여러 가지 제도 중에 그게 하나고 제가 지금 처음에 받았던 거는 우리 제주대학교 이창익 교수님이 일본 현지에서 보내온 카렌다를 가지고 제가 그 매뉴얼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선진국에는 그 디테일까지 다 합니다. 선진국 시민들이 두리뭉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쓰레기 분리를 해서 내놓고 있고요. 아베 씨 같은 경우, 베프 씨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한 달에 두 번밖에 내놓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우리처럼 매일 소각 쓰레기를 내놓는 나라도 지역도 별로 없습니다. 서울 지역만 해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두 번 재활용품 내놓고 일주일 두 번 소각 쓰레기 내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심각한 게 아까 우리 그 김영보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지만 고형 연료라는 게 이게 소각 쓰레기입니다. 90톤씩 하루에 이런 고형 연료가 만들어져서 쌓이는 겁니다. 해결을 못하고 이거를 5만 톤, 4만 톤을 톤당 16만 5천원 팔려고 보내려고 해도 받아줄 데가 없어요.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에. 아, 서귀포는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러면 제주시의 쓰레기를 다 못 받게 되게 되면 누가 불편을 초래하겠습니까? 시민들 옆에 또 돌아가게 됩니다. 행정이 또 엄청나게 욕을 또 듣겠죠. 요일별로 처리를 해서 뭐 쓰레기를 우리 이용 뭐 국장님도 말씀 계셨지만 요일별로 하는 게 뭐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재활용을 늘리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장 바구니를 들고 가서 포장을 안 하게 되면 집에 쓰레기를 안 가져오게, 재활용품을 안 가져오게 됩니다. 쓰레기라고 표현하는 것도 저는 잘못했다고 보거든요. 그게 자원이거든요. 재활용 자원. 우리가 잘 분리배출을 하게 되면요. 그게 마트나 여기서 보면 스티로폼으로 전부 그 포장해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포장을 안 하게 되고 그거를 외국식으로 그대로 덤으로 무덤으로 이렇게 넣어서 사오고 시장 바구니를 들게 가게 되고 일회용 컵을 안 쓰게 되고 오늘 제주이술이 보니까 이렇게 일회용 컵을 안 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쓰레기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가져오는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쓰레기를 안 가, 고객이 원하지 않으니까 생산지에서부터가 아 이제는 이거를 고객이 원 안 하니까 이거를 덜 하자 이렇게 노력하는 거. 전체는 큰 사이클링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그 순환 사이클이 돌아가면 쓰레기를 줄이게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또 그러한 정책들이 재활용을 높이는 쪽으로도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화가 된 쓰레기 매립장 처리 문제가 일부 해결되기도 하면서 우리가 2018년 2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자원순환법에 적용하는 직매립 반대, 직매립을 할 수 있는 규정에도 맞춰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로 이어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종전에는 그냥 갖다 버리면 행정에서 모든 걸 알아서 하는 그거는 뭐 엄청난 예산과 이것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토양오염이라든가 해양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원으로 다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은 시민과 행정이 협업을 통해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지. 이거는 우리는 불편하니까 행정에서 모든 걸 하자. 이렇게 되면 행정은 돈으로 해결하겠다. 또 이런 방법의 결론은 돈은 시민이 세금이고 이렇게 사이클링이 돌다 보면 전체적으로 또 시민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저희가 어느 게 선순환이냐를 놓고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선생님 잠깐만요. 하나만 더 말씀하겠습니까? 네. 네.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우리 시민들이 지금 불편하는 문제를 그대로 가겠다는 게 아니고 뭐 일요일 날 내놓는 스트릿폼에다가 종이류를 하나 더 놓는다든가 뭐 병류를 쭉 내놓게 병류 거치대를 별도로 만들어서 병류는 언제나 내놓을 수도 있고 그거를 순환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는 충분히 지금 도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수정 보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정작 말씀하시다 보니까 쓰레기 정책 누더기 되고 있다는 데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못 주셨는데 다음 순서에 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보 국장님한테부터 한번 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민들이 아까 앞서서 나온 저기 지적입니다만 도민들을 계몽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행정이 자꾸 이렇게 그 잘못하고 있는 것들은 시민과 도민들이고 행정은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입장으로 이 쓰레기 정책을 기여하러 그런 오해가 커지고 있단 말입니다. 좀 뭐 해명이든 뭐 변명이든 뭐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해명이든 변명이든 그런 부분보다도 어차피 이제 행정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인데 이게 도민이 위에 있으면 위에 있지 그 행정이 위에 있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큰 뭐 답한다는 그 자체가 좀 무의미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사실 그 아까 일본 뭐 쓰레기 정책 뭐 많이 하셨는데 전 세계 쓰레기 정책이 동일한 곳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왜냐면 배출, 수지, 분반, 처리가 다 같은 사이클로 움직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와중에 민간이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배출범위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위에는 민간이 택대가지고 분별해가지고 상당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 저 방식 자체가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하고 제주시도 수거분반 방식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이제 뭐 답이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제주대만은 최선의 이 폐기물 정책이 뭐냐 그것도 시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 모든 게 이제 왜냐면 발생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민, 관광지, 뭐 사업장 이런 부분이 변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겠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들이 재활용 큰 통 하나는 이제 쓰레기통 해가지고 요일에 따른 목요일 날은 재활용만 담아놓은 거 그냥 그대로 배출하면 뭐 민간이 택하는 사람이 다 와서 수거해 가고 그 다음 쓰레기는 뭐 구별을 해가지고 내놓으면은 뭐 수거해 가고 이런 부분들이 패턴이 이제 일상적인 뭐 물론 주마다 다르지만 이제 유럽형은
잘 보시면은 뭐 많은 여행들 다니시니까 재활용 분리를 하는 수거통을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네. 물론 그게 뭐 테러 위험되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겠지만 일반 이제 그거는 어떠냐면은 재활용품 집에 모았다가 특정한 장소에 가서 자기 스스로 분리를 많이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클린아웃스가 그런 형태의 패턴인데 소규모. 왜냐면 유럽이라는 게 적은 면적에 도시가 집중되다 보니까 제주도형이 어쨌든 더 많습니다. 근데 미국 지역은 큰 토지가 많고 자기 개인의 야드가 있기 때문에 보관 장소가 크기 때문에 그런 큰 통을 나서 해도 큰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의 패턴을 취합니다. 근데 일본 같은 패턴들은 고도의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시민들한테 강요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왜냐면 의무를 강요하는 거죠. 이제 저 부담이 많이 들은 식으로. 이런 형태의 어떤 패턴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 패턴이 다른 상황에서 우리 제주도가 취한 부분들은 그렇다면은 이 클린하우스, 기존에 있는 클린하우스라는 부분들은 이 첫째 시작은 주민들이 입장에서부터 해결해 준 겁니다. 왜냐면 행정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했던 게 그 당시에도 보면은 골목길마다 다 종료 제목들 넣다 보니까 자기 집 앞에 넣는 게 아니라 다 전부 때 뭐 이런 데 넣어가지고 미완들도 가서 다 허리병 뭐냐면 다 턱이 있어가지고 주차는 주제도 다 해놓으니까 청소하기 상당히 힘든 거죠. 그런데 그때 이해를 구했던 게 시민들께서가 이 지정된 자리에 갖다 놓게 되면은 분리만 해주면은 우리가 아주 멋지게 클린하우스 관리하면서 갖다 놓겠다는 게 전제가 있어가지고 쓰는 부분들인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 과정 속의 전제는 클린하우스 깨끗하게 해야 되는 가장 큰 첫 단추입니다. 근데 행정의 역할을 잘 못한 거죠. 이제 깨끗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또 빨리 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중되고 또 뭐 시민들 입장에서 또 아 그러면 이제 원래는 프라테바 넣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뭐 페트도 넣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이제 안 좋은 현상으로 악순환이 되는 시기 패턴이 돼가지고 결국은 한번 큰 틀에서 가보자. 뭐 고경 시장님 같은 경우는 어느 공직자보다도 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임기제 시장이라면은 편안한 걸 취할 수 있습니다. 뭐 효과는 듣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문제의식이 아주 강력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가겠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꺼내면서 우리 저 도와 협력하며 나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많은 부분들을 알게끔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민낯을 좀 더 노출하게 되고 불편한 지식을 좀 더 알게 되고 이런 걸 해결해 나가는 전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재활용 부분 분리 배출도 관련해서 보면은 과거에 참치캔이라면은 참치캔을 씻어서 배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아 캔이니까 분리해도 되는구나. 종이 같은 것도 이렇게 분리 이렇게 내놓으면 쓰레기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재활용품이라 하지만 수거 운반인 시스템에서 볼 때 이건 절대 재활용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포개가지고 묶어서 배출되게 되면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과거에 많은 형태들이 아 재활용품으로 배출된 것 같았지만 혼합 수거하면서 가는 과정 속에서 거의 한 반 이상 되는 부분들 다시 매립되는 왜냐면 재활용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어떤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풀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부분들이 컨트롤에서 좁혀지는 부분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근데 그 제주도가 지난 2005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해서 실시해온 그 클린하우스 제도 상당히 좀 전국적으로 관심도 불러 모았습니다만 벌써 이제 만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지금 쓰레기 유일비 배출제가 상당히 쓰레기 정책에 어떤 큰 변화를 주는 그 기점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시민들이 클린하우스 제도 도입 이후에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분리 배출을 했는데 정작 수거하는 방식은 쓰레기 차고와서 혼합해 가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지금 이 쓰레기 유일비 배출제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크게 잃는 또 한 가지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의 그 미완을 예고하는 건 실패나 미완을 예고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김기학 의원님 의견 어떠십니까? 예, 우선 이제 그거에 앞서서 우리 김양구 국장께서 그 도정 뭡니까 이제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는데 속 시원하게 지금까지 너무도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 좀 석고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한번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도정이 잘못됐다. 네. 이거 좀 속 시원한 좀 말 한마디 해놓고 그 다음 좀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 좋겠는데 쉬운 말을 그냥 막 너무 오래
길게 흐른 측면이 있어서 좀 그건 좀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크린하우스 관련은 사실 뭐 김양구 국장께서 제주시청 이제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 이제 정책을 위반하고 전국 최초로 이제 시행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 시행하게 된 배경은 아까 그 김양구 국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주차난이 이제 심화되고, 그래서 이제 청소 차량이 이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또 수거 인력이 또 이제 과도하게 이제 늘어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볼 때 또 시민 불편도 있고, 악취 문제라든가, 또 야간에 배출해 놓으면은 뭔가 이제 뭐 고양이 뭐 개 뭐 해서 이제 쓰레기를 또 훼손해서 또 이제 도시 전체가 이제 더럽혀지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자 해서 이제 야심차게 도입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정 정도는 이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합법적인 쓰레기 투기장으로 전락한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나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 또 관광객들이 무단 투기장으로 이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도입할 단계에서는 이게 성공적인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변화된 환경 속에서 과연 지금도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뭐 쓰레기 넘침 현상, 뭐 또 이제 뭡니까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또 크린하우스 자체를 이제 설치를 이제 반대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또 사실은 이게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폐기물 관련 예산 절감 차원이 또 컸다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 숫자가 줄어들었거든요. 장비하고 인력이 거꾸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를 대체 인력을 이래가지고 임시적으로 채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도민 합의, 도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도민의 어떤 비판, 그런 것들을 피하고자 꼼수를 쓰는 겁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고백할 건 고백하고, 관련 시설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지금 현 시점에서 당장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수단은 시민 여러분들, 도민 여러분들이 어떤 이해와 협조뿐이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좀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뭐 크린하우스 정책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다시 한번 좀 재검토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됐다. 특히나 읍면 지역 크린하우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면적인 좀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쭉 메모를 하면서 쓰레기 정책 대응이 부족했다. 쓰레기 정책 문제에 대한 지적은 큰 틀에서 공감한데, 이 정도가 우리 지금 고경재 시장님과 김한국 국장님의 이른바 그 행정의 그 책임을 공감하는 수준의 발언이었는데, 김경호 의원님 지적처럼 조금 더 좀 적극적인 그 소명이나 해명이 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쓰레기 문제와 이 본질과 다르게 또 열리는 마크가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행정은 이제 그 문화행정을 통해서 쓰레기 행정을 시민들에게 조금 더 친밀하게 좀 더 그 좋은 방식의 스킨십으로 정책을 홍보하고자 하는 취지였을 텐데, 그런 취지와는 달리 여론의 문매를 맞았단 말입니다. 우리 이용 국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사안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좀, 좀 무리한 계획이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그 예산이었으면은 좀 더 이제 뭐 주민 홍보라든지 그리고 주민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좀 사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김영국 국장님이 또 제주시에서 지금 쓰레기 업무를 좀 책임지고 지를 당시에만 하더라도 그런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시민들이나 이런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뭐 이런 재활용 축제라든지, 그리고 신구간 때에는 뭐 행정 중심이 아니라 어떤 시민사회가 굉장히 많이 참여해가지고 뭐 이런 재활용 장터를 만들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또 이제 그냥 무료로 가져가 주겠고 교환할 수 있는 이런 장터 운영들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게 오히려 그런 음악제보다는 이런 데 활용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이고, 또 시민들이 이제 이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방법들도 있었다라는 좀 아쉬움들이 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김경학 의원님도 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제주도의 전반적인 폐기물 관리 정책의 어떤 부실 그리고 사전 대응이 미흡했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이 아까 지금 금방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이 그 시군이 좀 폐지되고 이제 그 제주도로 이제 이 그러니까 특별자치도가 시행이 되면서 이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거의 이 행정실로만 다 이제 쓰레기 업무는 다 밀려 나가는 거죠. 그리고 조직 개편 때마다 또 이제 자주 이제 책임 부서 바뀌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뭐 이제 인력도 이제 뭐 심지어는 이쪽 관련 부서가 지금 뭐 실과가 없어지고 다른 이제 뭐 개발이나 관광 뭐 이런 쪽으로가 또 이제 제주 조직이 커지는 이런 과정들도 있었죠.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그 쓰레기 업무, 쓰레기 정책이 후퇴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이제 이 특별자치도 이가 실시되면서 어떤 시군의 이 어떤 뭐 예산 편성의 자율성이라든지 그리고 업무에 대한 책임성 또 관심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과 좀 연계가 된다라고 지금 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제주도에서 이제 앞으로 향후에 그 폐기물 관리 정책에 대한 그런 수립에 있어서도 좀 앞서서 몇 분이 좀 뭐 이제 소각 중심의 얘기를 좀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좀 다른 입장인데 감량이나 뭐 재활용은 당연하다라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은 실제 제주도에 있던 그런 그 폐기물 정책에서 감량 정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 폐기물 관리, 수거 이후 사후 대응의 어떤 정책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집중이 돼 있지 감량 정책은 그렇게 없어요. 손꼽을 만한 정도인데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저는 2030년 제주도가 이제 탄소 없는 섬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실현 가능하냐라는 뭐 이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좋은 목표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쓰레기 없는 섬 쓰레기 제로를 꺼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걸 얘기 못합니까? 그런 그 지향점 하나의 그 철학일 수도 있고 하나의 가치 이 지향점일 수 정책에 있어서는 그 어떤 하나의 그 이 목표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 하위 정책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에 앞으로 쓰레기 제로화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만큼의 이 관심도도 높이고 정책적으로도 이 많이 이 투여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좀 관심도가 지금 특별자치도가 좀 이 소홀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고결시장님, 그 뭐 해명기회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린음악회 논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최근 그 지역 모 언론과 인터뷰 중에 시민들이 엄살을 부리고 있다 이런 발언으로 도면서 큰 논란을 좀 제기가 됐었는데 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해명을 좀 간단하게 2분 이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길게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정책의 누더기 정책 문제 이 부분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책이라는 게 완성된 정책은 거의 없습니다. 사회생활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정책은 보완 발전돼야만 어느 지점에서 극대화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문제에서 아까 우리 총장님 말씀 계셨는데 시간 문제를 이렇게 할까?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에 이 클린하우스 그 쓰레기를 담는 통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우리 집안에도 쓰레기통을 하루에 한 번은 이렇게 세척을 해주고 하지 않으면 이게 냄새가 나고 굉장히 그 파리가 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클린하우스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은 저한테 쓰레기 처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클린하우스 철거를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48만 제주 시민 중에 다양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마다 모두 맞춤형 정책을 내놓기면 좋겠지만 큰 주류를 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적인 문제점들이 노출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모아서 수거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아서. 그런데 모아서 수거할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종이를 이만큼 놨는데
캔을 먹다가 반쯤 먹다가 버리거나 우유가 좀 남아있는데 그걸 버리게 되면 그 잔여물로 인해서 그 통에 있는 모든 쓰레기가 오염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소각 쓰레기로 가거나 아니면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매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소각 연기가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만한 것들은 전부 매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매립 쓰레기가 불어나고 소각 쓰레기가 이렇게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불가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그동안 모아서 쓸러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 만약에 저희가 제주시에 문화관광국에서 만약에 열린음악회를 했다면 아무 소리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그걸 쓰레기에다가 한 발짝 얹었다가 이게 쓰레기 정책의 주류처럼 열린음악회를 바라보니까 이게 돈을 엄청 투자하면서 열린음악회를 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열린음악회라고 하는 문화적 감성에다가 시민사회의 쓰레기 문제를 한번 얹었기 때문에 그게 시민사회 이슈가 굉장히 대두될 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도 보고요. 한편에서는 시민 여러분들은 왜 관광객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는데 아마 최근에 우리가 기내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관광객들에게도 제주의 쓰레기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을 알리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제가 그러한 분야를 터치를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경고도 받고 여러 가지 힘든 뭐 시련도 겪었지만 그러한 정책 하나하나가 물방울처럼 보여가지고 결론은 하나의 정책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엄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들이 불편해서 내가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 막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친근하고 가깝다는 시민하고 가깝게 지낸다는 의미에서 그런 이제 표현력이 되는데 시장으로서 너무 이건 정중하지 못했다, 적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미리 사과를 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 문제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아까 우리 저 이신선 사무총장님도 일본 나가사키 이 사례를 아까 잠깐 자료를 들고 오신 것 같았는데 이게 지금 나가사키 시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쓰레기 배출 방법인데 제주의 유력한 그 시사 블로거가 요 나가사키 시청에 관련 자료를 본인 기사에 한번 실었던 자료를 제가 좀 차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 제주시청이 홈페이지에 새롭게 수정 보완해서 올린 쓰레기 배출제 홍보 내용입니다. 상당히 지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가 지금 아마 이제 수정 보완 또 시민들의 여러 가지 제안 의견들을 수용하면서 정책이 조금씩 그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차이점은 나가사키 시청 홈페이지에는 그 영문, 그 다음에 중문도 번체와 간체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까지 이렇게 네 가지 언어로 홈페이지의 모든 안내사항을 둘러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차제 관광객들을 위한 쓰레기 감량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텐데 바람이 있다면 제주도청 홈페이지에는 쓰레기 정책에 관한 홍보 게시물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이 행정시, 특히 제주시청에서 출발을 해서인지 제주시청에는 관련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도청 홈페이지에는 없다는 큰 아쉬움이 들고요. 관광객들을 위한 외국어 버전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신선 총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버리러 가면 아까 그 감시하시는 분들이 나와 계시죠? 표현이 좀 거칠었습니다. 감시라고. 그러나 사실 감시가 맞습니다. 현실은. 시민이 시민을 감시하는 제도 역시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사실 공무원이나 경찰이 아닌 정말 어떻게 보면 힘도 없는 분들이세요. 굉장히 나약하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다 감시 요원으로 서 있는데 뭐 이렇게 진짜 여건 안 좋아요. 의자도 안 주시고. 그래서 그냥 서 있다 뿐이지 그분들이 그거 안 돼요 해서 하고 가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인건비 지출해서 저걸 하느니 노인 그 청결 지킴이 배치가 아닌 그런 게 아닌 정말 좀 합리적으로
뭐 이렇게 수거도 할 수 있고 배출도 할 수 있게끔 저는 오히려 그 여기 저 감시가 아니라 쓰레기 그 매립장에 가서 거기서 분리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방법도 나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중에는 오셔서 다투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하지만 그분들이 진짜 아무 힘이 없고 거기서 앉아 있을 뿐이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히려 인건비를 더 지출하더라도 분리를 할 수 있는 걸 한다든가 뭐 이런 역할들이 좀 주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김태 교수님, 네. 우리 이용장님 감산 쓰레기 감산 감량이랄까요? 감량 정책은 좀 어렵다 말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우리 제주 특별자치도지 않습니까? 자치도로서 우리 가진 역량들은 좀 충분히 법적 지위를 이용해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조례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판매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좀 처음부터 이 쓰레기를 판매할 때부터 좀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은 저는 공영식 시장님 말씀하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처음부터 이 쓰레기 발생 자체를 좀 최소화하는 게 맞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가정으로 가져가서 다시 배출하는 이런 것보다는 처음부터 이제 대형 마트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 판매처의 특성에 맞게 그 부분을 과대 포장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를 우리 제주도에서만이라도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아니면 뭐 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라든지 뭐 그런 거에서 판매 자체의 과대 포장을 지향하고 또 그것에 쓰레기를 억제함으로 해서 이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게 뭐 저는 큰 효과 발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법조례에 대한 말씀을 좀 답변해 주시면 좀 감사드릴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시장님, 권시장님께 여쭤보는 질문인데 저는 이게 우리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뭐 자타가 공인하시는 쓰레기 시장이라서 이게 뭐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쓰레기에 대해서 몰입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게 운반하는 그러니까 쓰레기를 수집을 해서 소각장까지 가는 운반하는 그 거리가 너무 좀 길지 않은가. 그래야만 이게 빨리빨리 회수하고 빨리빨리 이 쓰레기를 회수하는 이 속도랄까요? 횟수가 많으면 더 크린하우스가 깨끗해지고 시민들의 불편함도 줄어들 수 있는 조건이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역별로 읍면 지역별로 좀 소규모 권역별로 좀 쓰레기 소각 내지는 뭐 매립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책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운반 거리가 길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좀 잘못 알고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요즘도 같이 막 섞어서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은가. 특히 제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게 재활용품의 이 저게 용기하고 또 일반 쓰레기의 그 용기하고 상당히 규모라든지 수집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너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일괄적이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개선의 여지는 있지 않은가. 뭐 저는 쓰레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저희 집 근처도 그렇습니다만 이게 우리나라 음식물들이 짜고 물기가 많기 때문에 그 지금 그 계량해서 지금 음식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계량기가 이게 센서에서 움직이기 전에 작동되는데 고장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아라동 저쪽에만 해도 세 대가 있는데 꼭 한 대씩 고장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돼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을까라는 측면에서도 시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 인지하고 계신지 대응책이 있으신지 국장님과 시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앞서 그 우리 구시장님 또 양국장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질문으로 갔다가 다시 좀 넘어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백인 그 시민 모임을 통해서 이번 그 요일별 배출제라고 하는 쓰레기 정책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민과의 협치로 의해서 협치에 의해서 탄생한 정책으로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작 그 시민 백인 모임 안에 환경 전문가가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환경도시위원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그 백인 모임의 그 구성 면면을 제가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확인은 못 해봤는데 처음에 시에서 쓰레기 대책으로 발표한 이제 5대 과제 이제 5대 과제입니까? 5대 과제의 첫 번째가 이제 이슈화거든요. 거기에 이제 협치 얘기, 시민과의 협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 핵심이 아마 이제 백인 모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또 맞춤형 요일별 배출제를 도입을 하자. 그때 당시는 요일별 배출제가 아니겠죠. 생활 쓰레기 대책을 세우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구성을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환경 관련 전문가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지역별 뭐 단체장이라든가 또 뭐 일부 이제 좀 우리 있죠 뭡니까 명망가들도 몇 분 계시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씀들이 이게 자발적인 어떤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주문형 그러니까 행정에서 주문이 되는 것들을 어떤 나름의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거 아니냐 하는 뭐 저 생각이라기보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백인 모임 처음에 이제 만든 취지하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구성의 면면이라든가 또 앞으로도 이제 쓰레기 정책이 뭐 이번 이 요일별 배출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속적으로 시민하고의 어떤 협치 속에서 이런 것들을 끌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차제의 어떤 구성의 다양성 또 전문성 또 어떤 그 의결 구조의 어떤 민주성 이런 것들이 거기서 도출된 결과들이 정책에 또 반영될 수 있는 일정한 어떤 그 강제성까지도 좀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니다 시장님 그 쓰레기 백인 모임은 여전히 유효한 기구입니까? 아니 그 제가 그 잘못하면 네. 그 백인 모임에 참여했던 분들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네, 네. 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 제가 오만 의원님 앞에 부탁을 했을 때 만약에 시장이 단 한 건이라도 주문을 하거나 거기 개입을 한다면 그 순간 이걸 참여를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저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일체 토론이나 이런 과정에 개입을 하지 않았고 우리 행정에서도 백인 모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0명은 읍면동 새마을 분여회에서 왜냐하면 매주마다 클린하우스를 담당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를 한 것이고 나머지 50명은 희망자 특히 누구를 해달라 행정에서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하거나 이 사람을 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인터넷 모집을 통해서 모집한 분들이 참여하겠다고 희망해 오신 분을 100% 그 백인 모임으로 가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도 진지하게 잘 이루어졌고 그렇습니다. 뭐 그분 쪽에서도 나오기를 뭐 요일별이 주목적이 아니었고 아까 우리 이영문 국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행정당국이 정책적 이 비중을 이 쓰레기 쪽에 많이 두라는 여러 가지 요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도의 도지사 산하에 쓰레기 이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이제 아젠다로 그분들이 저희들 앞에 넘겼다는 말씀드리고 당초에 출발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은 아젠다 선포 우리 행정의 인수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욕구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백인 모임을 지속적으로 운영은 안 하고 있고 가끔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번에도 요일별 배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분들이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저희가 간담회를 요청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운영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또 김태일 교수님이 말씀하는 운반 거리 문제인데 사실은 운반 거리가 시에서 봉계까지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핵심 문제가 뭐냐면 차가 이렇게 대기하는 문제입니다. 대기하는 문제. 차가 없고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소각홀더가 부족해서 차량을 비울 수가 없어서 그 정체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빨리 돌아갈 수만 있어도 충분히 깨끗할 수 있는데, 읍면동에 가면 시장 앞에 쓰레기 차 하나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걸 지원해봐도 여기서 3시간, 4시간 대기를 해버리면 아무런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쓰레기량이 우리가 인구 48만, 관광객 1,500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쓰레기량이 굉장히 급축해가지고 그거를 감당을 못하게 되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이게 정체 문제가 발생한 거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풀어지게 돼야 거리 문제라든가 아니면 빨리 도시를 청소하는 문제라든가 이 효율성이라든가 이렇게 극대화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섞어서 이거 가져가는 것이 지금 가져가는 게 아니냐. 지금 제가 아마 오늘 내일 한번 구체적으로 관찰해 보시면 알겠지만 차에다가 그걸 그런 오해 때문에 붙였습니다. 플라스틱 수거하는 차량, 종이류 수거하는 차량 이렇게 해서 차량마다 네임을 정해서 전부 붙이도록 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고 지금도 차가 전부 이 차 하나 사오는 것도 3개월, 5개월, 6개월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징계차를 구입하는 게 다 완료가 되지 못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징계차를 전부 구입하게 되면 맞춤형 수거를 함으로써 처리에 이 재활용품 처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세팅을 지금 마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기 문제인데 사실은 음식물 쓰레기가 이게 통제 방식이 중앙 통제 방식을 해놔 가지고 자꾸 고장 문제가 교수님 지적하는 것처럼 저희도 골치가 아픕니다. 자꾸 기동반을 편성해서 그걸 수리하러 시내에 돌아다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개선 앞으로 이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 소각하면서 거기 그냥 담아두는 장치에서 그거를 처리하면서 거름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으로 바꿔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우리 김경학 의원님 말씀 계셨는데 저희는 읍면인 경우에는 자체 처리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전부 한 곳에 집중시켜서 처리하는 방법보다는 읍면은 면적이 넓고 이 폐기물이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각 시스템을 읍면마다 갖춰서 소각 처리하거나 거기서 재활용 분리해서 재활용 처리하는 방법으로 읍면 자체 쓰레기 폐기물 처리를 이 소단위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 충분히 도에서 정책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동공리에다가 광역 우리가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하게 되면 이거를 실러 나누는 쓰레기 차들이 엄청난 분량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 유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우리가 장단기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들을 해서 집행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한데 이런 부분은 아마 도에 우리 훌륭하신 김양부 국장님께서 이 정책적 검토를 해나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금 좀 조금 더 좀 자유스럽게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나온 의견 중에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질문을 좀 서로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이신선 사무총장님. 저 시장님 아까 금방 말씀 중에 차에 만약에 네임을 붙이게 된다면 쉬는 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차량은 많이 구입을 했는데 우리가 요일별로 매출하다 보니까 쉬는 차가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네임을 붙이는 게 좋지 않을. 그건 좌석식입니다. 네. 아, 좌석식으로 붙였다가 조기 왜냐하면 요일별이기 때문에 오늘 플라스틱 실러가는 차를 플라스틱을 붙였다가 내일 종이류 할 때는 종이류로 붙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고정식이 아니고 좌석식으로 붙였다 뗐다를 해서 차의 이용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어서 한 말씀을 여쭤보시면 그 사실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포장 과대 포장한 거를 비닐을 안 쓰고 뭐 과대 포장한 거를 안 사기 시작하면 기업이 그렇게 만든다 했는데 그거는 사실 어쩌면 거꾸로 기업과 우리가 정책적으로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제주에 들어오는 뭐 그러니까 공산품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또 제주의 기업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기업에서가 그렇게 소포장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 가는 게 더 빠르게 쓰레기를 어떻게 좀 줄이거나 감량하거나 뭐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아닌가. 시민들이 하기에는 너무 이게 산 넘어 산으로 먼데 이거를 주문하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네, 총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이 환경 분야는 어느 분야만 전담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이러한 태세를 갖도록 행정이 꾸준하게 기업에 요구를 하고 또 시민도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왜냐하면 한동안 박스를 안 주니까 시민들이 왜 박스를 안 주냐고 또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종량제 봉투에다가 물건을 종량제 봉투를 사고 종량제 봉투에다가 물건을 사서 집에 와가지고 다시 종량제 봉투는 다시 종량제 봉투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스를 안 주더라도 아, 괜찮다 뭐 이런 부분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와 같이 기업에서도 환경 쓰레기 감량을 고민해야 되고 마트에서도 감량 고민을 해야 되고 시민들도 해야 되고 행정도 고민하고 이렇게 모든 주체가 같이 고민을 했을 때 이 문제는 성공할 수 있지, 어느 쪽 하나만 가지고 고민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행정이 할 수만 있다면 경제과에서는 마트도 책임지고 시장도 책임지고 뭐 관광과에서는 관광객을 책임지고 또 청년과에서는 수거를 잘하고 이런 행정이 각 부서에 주어진 역할을 이 환경과 관련된 초점을 맞추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장님 보셨어요? 네, 이게 참 청소 폐기물 쓰레기 전문가들이 보통 얘기할 때 여기도 이제 다 다양한 의견이 있듯이 예, 쓰레기 정책은 이제 답이 없어서 쓰레기다. 이게 일상적인 용어가 된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인데 전문가들 얘기할 때 이게 워낙 복합적인 행정 청소에 대한 서비스하고 환경 보존에 의무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라 가지고 이 역할과 의무란 권한과 의무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걸 뭐 적당한 이 합의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청소 정책이 정해지기 때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행정과 시민도 마찬가지지만 행정과 기업과도 마찬가지고 이게 모든 게 역학관계가 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경제활동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려면은 이 모든 이 사회 시스템이 같이 가야 돼. 발전이라는 게 결국 이제 우리가 선진사회다 뭐 이런처럼 이런 게 청소행정을 통해 가지고 발전사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이제 나타나는 게 그 당연한 귀결인데, 사실 저도 시에서 청소 업무를 8년 동안 했었습니다. 청소 과정 8년 했으니까 8년 동안 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변화가, 처음에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를 안 했었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하나 담았었죠. 이제 그게 99년도부터 시작된 게 2002년도 돼서도 마무리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잘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오리도 사육해보고 별걸 다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품목 하나를 분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시스템이 다 갖춰졌다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음식물 쓰레기통 갖다 놓는 것 자체도 거부를 했었죠. 이제 자기가 별 냄새나 갖다 놓냐. 하지만 이해와 설득을 통해 가지고 조금씩 발달해 갖고 좀 더 나아가자는 클리닉을 통해 가지고 좀 걸어가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총생정에는 지속적으로 발전이라는 걸 과정을 기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행정의 노력, 뭐 시민도 같이 동참 이런 게 기초될 때 진정한 이제 사회 모습이 되는데, 사실 저 아까 뭐 김경희님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환경국장 하면서 실무총괄 함으로써 하면서 이제 이번에도 기구도 한번 하면서 참 사실 이 청소정책이 돼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죄송하다. 왜냐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가장 좋은 답인데 이미 발생했다는 부분들은 어쩌거나 어쩌거나 행정이 가장 미숙한 부분이고 가장 잘못된 부분을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오늘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번 기회에 이 자원순환 사회로 가자 그러면 제대로 아까 나오는 게 결국 이제 자원순환 사회의 모습입니다. 이영욱 국장께서 이제 쓰레기 제로화를 선언하자 언젠가 달성하자 했지만 사실 불가능한 부분들이라는 건 뭐 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저희 로드맵 마음으로 저희가 어제도 이제 워킹그룹 회의를 하면서 했던 게 일회용품 재료화 도시를 선언하자.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2022년도에. 왜냐? 조례라든지 법적 기반이 돼야지만 그걸 통제할 수 있다. 지금 말로는 쉽지만 시스템 타이 구조 시스템이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러면 뭘 할 거냐? 그러면 마트에 최소한 지금 뭐 페트, 종이류, 재활용품 이런 게 다 마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트에 시민이 갔을 때 보관할 수 있는, 넣을 수 있는 재활용품 수거함을 만들죠, 차라리 크게. 이게 우리 제주도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유럽은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게 사회적 의무라는 부분들, 자기가 인력 팔 게 아니라 그거를 감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라, 이거를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보면은 CNU나 어떤 필리마트나 이런 부분에서 매일 배출하는 게 제일 많다고 하지만 공간이 없다 하니까. 하지만 그런 사업을 하려면 그런 제약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기본 전제가. 지금은 그런 게 없었지만 미래에 이런 사업을 계획하려면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이 사업자로서, 가정은 아닙니다. 사업자로서 영업을 하는, 왜냐면은 폐차장 같은 경우도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저 폐차 처리실을 갖춰야 됩니다. 기본 전제로. 그러면 제접하는 사람들은 뭐고, 뭐 사업자 서비스 하는 사람은 안 갖추느냐. 당연히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사회 시스템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엮어가야 되는 고민들을 사실 이제 요리배출 계기로 이제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론 내지 않고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쓰레기 줄이기하고 요리별 배출은 실질적으로 직관적 관계는 없습니다. 재활용품을 늘릴 수 있는 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쓰레기 줄이기는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쓰레기 줄이기는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원에 감량기를 제공해, 원래부터 25억을 들여 제공할 겁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 안 나올 때 쓰레기가 줄어드는 겁니다. 또 쓰레기를 줄이겠다는 또 하나 방법은, 집에 있는 TV가 있는데 내가 쓸모없지만 다른 사람의 저절대, 그건 재이용입니다. 재사용. 이렇게 됐을 때 쓰레기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재활용 공방이라든지 인터넷상의 교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이제는 치밀하게도 하면서 행정,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산 투야, 인프라 부치는 부분들, 센터 만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 종합적으로 틀을 갖춰 나가는 그 로드맵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워킹그룹 구성하면서 전부 내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가 개선될 때 어쨌건 제도 개선하고, 조례가 특별법 개정하고, 좀 더 나아가서 언제까지 하자는 부분들이 저희가 향후에 이제 7년, 이제 6, 7년 동안에 그런 모습으로 한번 가보자는 걸 틀어가지고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 앞서 우리 고경시 장님 말씀 중에서도 그 이 쓰레기 정책을 고민하게 된 계기가 뭐 지인으로부터 일본의 사례를 전에 들으시면서 고민하게 됐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알려져 있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뭐 일본은 뭐 그 전국 전 도시가 정말 뭐 가볼 때마다 놀랍니다만 정말 깨끗한 도시 미관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 독일, 일본과 같은 그 이른바 그 환경 선진국 사례들과 비교할 때 과연 제주에 바로 접목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도 일각에선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들과 제주 사례를 좀 비교해서 좀 어느 분께서 얘기를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많이들 다니셨을 텐데. 네. 제가 그 프라이부르크를 갔다 왔기 때문에 현장에. 네네. 부장님 좀. 네. 그 프라이부르크는 아까 우리 이영웅 국장님처럼 쓰레기 제로 베이스를 선언한 도시입니다. 원전을 거부하고 지방정부의 그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환경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벌써 유럽의 환경 수도를 하고 있는데 물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가 전부 천연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자전거가 50% 60% 다 자전거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그 교통 문제에서부터 아까 김태일 교수님이 말했던 환경 수도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쪽 도시는 호주에 본사를 둔 그 대행업체가 맡아서 그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75%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 중에 약 20% 내외가 소각 쓰레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 매립은 뭐 하나도 없는 게 현실이고요. 다 재활용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그 재활용에서 잉여금이 발생해가지고 이 잉여금을 가지고 지역의 불우이웃을 돕는 이런 쪽으로 그 활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또한 이미 매립되어져 있는 쓰레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동안 인류가 살면서 발전해 오면서 계속 매립했던 부분들을 파내서 다시 소각을 하거나 재활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토양 오염을 막으려고 선전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분리배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엄격하게 스스로가 지키면서 쓰레기에 대한 생활을, 아예 문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저도 그 녹색연합의 박영신 대표가 쓴 프라이부르크라는 책을 보면서 한번 꼭 갔다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그러한 환경 그 생활을 일본이 베껴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일본은 원천적으로 그 독일이나 유럽의 환경 문화를 챙겨다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쓰레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아까 우리 총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약 20년 정도, 이미 20년 전에 이런 제도들을 시행했었다. 제가 또 하나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진주시 같은 경우에 이미 5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에 요일별 배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게 시행을 해서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지금은 정착 단계에 와 있다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부천이라든가 우리나라도 지방정부가 약 22개에서 이런 요일별 배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고, 우리처럼 매일 배출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아주 디테일한 그 요일별 배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종량제 봉투를 파본을 해서 열어보면 지금도 50% 이상이 재활용품이 소각 쓰레기로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서 재활용으로는 비닐류 같은 거를 잘 씻어 가지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소각 쓰레기는 줄어들고 매립 쓰레기는 제로로 가고 재활용품은 다시 자원으로 활용하는 이런 자원 순환형 사회로 우리가 진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우리 김양복 국장님께서 정말 이제는 묻혀져 있던 환경 정책들이 이제 하나둘 이렇게 드러나면서 시민들이 같이 이슈화가 되고 공감하고 정책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동안 노력했던 그 결과로 봐서 제가 힘이 좀 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예, 열띤 토론을 이어가다 보니까 어느덧 3시 50분입니다. 계획했던 토론 시간이 한 15분 남아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이 토론을 저희 소위 TV는 물론이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생중계하고 있는데,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도민분들이 몇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해드리고 남은 토론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SNS 특성상 그 정지되지 않은 언어들이 있음을 좀 미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정책 시행 전에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한 다음 정책을 시행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님 하고 시장님을 딱 지목해서 질문이 왔네요. 왜 줄이려고만 하고 고통은 시민에게 전가합니까? 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회는 쓰레기 정책 시행 전에 미리 했사는 것 아닌가요? 이미 도민들의 불편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는데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라는 또 지적도 계셨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요일별 배출제가 너무 번거롭습니다. 돈을 줘서라도 치우고 싶을 정도입니다. 요일마다 다른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그렇고 영업하는 입장에서 시간을 맞춰 버리는 것도 정말 힘이 듭니다. 차라리 요즘 말하는 환경보증금을 내서라도 쓰레기를 마음 편히 버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절절한 사연도 있었습니다. 쓰레기 총량을 줄여야 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요일별 배출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 장시간을 토론을 하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아직도 좀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싶습니다. 요일별 배출제는 미관 개선을 위한 건가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건가요? 제가 보기엔 시민들이 불편해야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논리 같은데요. 불필요한 포장 등을 줄일 수 있도록 기업의 책임을 늘려야 하지 않나요? 아까 우리 이진선 총장님 제안해 주신 내용과 같은 지적이셨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어주셨는데요. 제주에 많은 카페에서 나오는 테이크아웃 잔, 제주 점심시간 직후에 셀러리맨들의 상징물과 같은 거죠. 그 이 테이크아웃 종이잔이 거의 아이콘입니다. 이 테이크아웃 잔들도 그렇고요. 제주의 기업들과 가게들을 대상으로 어떤 정책을 펴실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하고 라는 의견으로 앞으로 나올 후속 대책을 또 주목하고 계십니다. 쓰레기 백인 모임에 관한 언급도 계셨습니다. 쓰레기 백인 모임이 민관 협치의 좋은 모델이 될 줄 알았는데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로 용두사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행정에서 평가하는 백인 모임은 어떤가요?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요 질문은 앞서 방금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혹시 그 시민들 의견들 중에 혹시 좀 더 보충 설명하실 분 계시면, 네, 이영선 국장님. 저는
뭐 시민들 의견하고 좀 아까 여러분들 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뭐 백인 모임 같은 경우는 저는 모임의 취지나 운영은 저는 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지금 너무 이제 그 짧게 운영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기왕에 좀 이 어렵게 여러분들을 좀 모셨는데 이게 쓰레기, 그러니까 폐기물에 대한 이 문제는 단순히 행정에서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시민들도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둘 다 이 양자 간의 노력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 폐기 모임이 지속적으로 뭐 이런 폐기물 쓰레기 정책에 대한 뭐 정책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그리고 새로운 좀 정책 제안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모임으로 좀 운영이 될 좀 이끌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으로 좀 제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지금 국장님께서 이제 이 지금 하나의 이제 감량 정책 중에 하나로 좀 일회용품 규제를 좀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이제 현재의 어떤 그 여건상 그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의 어떤 그러니까 현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감량 정책들은 크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좀 이 부분들을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일회용품을 규제한다든지 뭐 과포장을 규제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현행법으로 어렵다면은 이런 걸 하나의 시민 프로그램으로서 좀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테이크아웃 잔 대신에 뭐 블록 저기 뭐 컵 갖고 가면은 뭐 할인해 준다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처럼 물론 이것도 하나의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같이 참여해야 가능한 한 것이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하나의 그러니까 시민 뭐 홍보나 아니면 그런 자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런 그 감량 정책도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좀 이 진행하면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음식물 쓰레기 문제인데 사실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감량 프로그램들 과거에 제주시나 제주도 차원에서도 많이 이런 그 사업들도 많이 하고 시범 실시도 많이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뭐 지렁이도 키우고 이제 뭐 발효 흙도 나눠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그 사업이었던 그런 성공 실패를 떠나서 요즘에는 그런 시도 자체에 또 없는 것이 좀 아쉽다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식이 지금 RFID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이게 좀 고민인 게 이게 좀 비용적인 측면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이게 뭐 감량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뭐 업계 이쪽 업체에 이익만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식물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이 양이 지금 발생을 하는데 이 부분에다 감량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재활용에 대한 부분들도 제주도가 좀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거의 120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어렴풋했던 쓰레기 정책에 대한 문제 의식들이 조금 더 좀 문제 의식이 선명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로 우리 그 여섯 분의 패널 분들이 돌아가면서 한 분이 30초 이내에 좀 마지막 의견 개진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학 의원님. 예. 예, 우선 뭐 요일제 배출자로 인해서 이제 시민 불편이 크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도정의 책임입니다만 수거와 이제 처리 시스템이 한 길에 봉착해서 나름대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의 어떤 이러한 나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제주도가 좀 더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김영국 부장님. 네, 저희 어떤 행정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과 함께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미흡한 대로 저를
좀 규칙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거를 이제 앞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큰 힘으로 저희가 갖고서 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고 예, 폐기물 정책 관련해 가지고 긴 노비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아마 뭐 이번 오늘 토론도 많이 있었지만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도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학교에서의 어떤 폐기물, 물 뭐 줄이기, 뭐 에너지 줄이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교육이라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어떤 사업체의 어떤 의무까지도 저희 포괄하는 큰 틀의 어떤 자연순환형 어떤 사회로 가는 로드맵을 만들고 같이 네,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이제 시민들과 무단히 토론하면서 해결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신선 사무총장님. 네,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공감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유입제 배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민과 관이 좀 협력해서 제주도를 깨끗한 제주도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웅 국장님. 저는 요 최근에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긍정적으로 보는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뭐 가라앉았던 이제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제 뭐 관심도를 높이는 이런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 쓰레기 문제의 어떤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과 시민의 신뢰 관계가 없이는 성공하기 힘든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이 지금은 많이 조금 뭐 이런 갈등들도 있고 문제점도 많이 야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추스려 가지고 행정과 시민들의 어떤 신뢰 관계 속에서 제주도의 어떤 폐기물 정책이 좀 더 올바르게 나가고 좀 자원 순환 사회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생각합니다. 네, 김태 교수님. 네. 시장님,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이 아니고 이제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쓰레기 요일제는 제가 보기에는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보다는 행정적으로 이게 쓰레기 처리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얼핏 제가 듣기로는 6년 내지 7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단기간에 앞으로는 이 쓰레기 요일제를 계속 지속할 건지 몇 년간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로드맵 작성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를 좀 몇 년까지 할 거니까 조금만 참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는 좀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좀 제시하는 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천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 문제보다는 원천적으로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을 좀 막는 방법. 이제 그래서 이제 생산자에게 그런 과대 보장이라든지 아까 카페에 말씀하셨지만 뭐 그런 일회용 쓰레기가 나오는 것들 사용하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례 제정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 세 번째는 역시 우리 제주도만 유일하게 이 분리수거율이 전국에서 제일 낮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인식의 문제이긴 한데, 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자라난 젊은 세대들에게 환경교육,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쓰레기 문제, 또 환경교육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건가, 소위 말하는 시민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좀 플랜을 세워서 추진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부탁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 정리 발언이긴 합니다만은 질문을 주셨으니까 저 김영국 장님이 간단하게 좀 답변을 주시고 마지막 시장님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로드맵 할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좀 시민들 입장에서 이해가 되면서 왜 내가 이 정책 참여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명쾌하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 관련한 저희 교육감님하고도 얘기하고 또 시민단체에서 이용 부족을 많이 하셨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개발해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좀 저희가 틀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고시장님 마지막 정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영웅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백인 모임이 지속돼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이번에는 평가단과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좋은 아이디어 뭐 저번 토론에서도 있었지만 재활용품 축제라든가 이런 나눔의 축제라든가 이런 거를
극대화해서 이 재활용품들이 활발하게 우리 나에게는 이게 필요 없는 거지만 저 사람에게는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쓰고 나눠쓰고 하는 이런 사회로 가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쨌든 제가 이 요일별 배출제 문제로 해서 시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이 미리미리 대비하지 못해서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또한 여러 가지 폐기물 정책에 영향을 시민들에게 끼친 부분들에 대해서도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는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우리가 봉계동과 동북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포화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면서 재활용품 49%에서 한 70%로 이렇게 늘리고 또 이러한 문제를 정리해 나가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쓰레기 줄이는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문화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 여러분께서 협조를 잘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최소한 행정을 디테일 부분을 찾아서 불편한 부분, 상가라든가 원룸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보완을 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정책의 성공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듭 죄송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최근 쓰레기 산 만들기 저항 시민 퍼포먼스가 근래 있었습니다. 쓰레기 정책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 일부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하게 좀 불편한 시선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쭉 지켜보면 총로에서는 공감을 하고요. 강로에서는 시민과의 구체적 협치가 필요하다는 다양한 의견들로 규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를 왜 줄여야 하는지, 복잡하고 불편하게 요일별로 왜 이렇게 내놓아야 하는지, 요일별 배출제를 실천하면 진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인지 등을 꼼꼼히 좀 따져봤습니다. 환경 문제는 전 지구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제주는 한라산을 주위로 구경시장에 앞서 자료도 좀 보여주셨지만 쓰레기 매립장이 총 20군데, 그 중에 사용 중인 매립장이 9곳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도 내년이면 모두 포화 상태를 맞게 됩니다. 네. 제주도가 쓰레기 섬으로 변하지 않도록 쓰레기를 줄이기를 위한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시기인 것은 맞아 보입니다. 여기에 도민과 시민사회, 행정, 의회, 학계 모두의 지혜가 필요해 보이는 시기입니다. 정 의원이 범도민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통한 청정 제주 만들기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패널과 인터넷으로 시청해 주신 도민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 토론 마치겠습니다.